이번 시간에는 오디오 역방향 재생과 속도 조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은 파워디렉트 18 초기 화면입니다. 자, 샘플 파일을 라이브러리에서 가져보겠습니다. 드래그 해서 오디오 트랙이 갖다 놓았습니다. 트랙 높이를 좀 조절해 크게 하겠습니다. 이 심플 파일은 행복은 지금이라는 좋은 글 중에서 제가 직접 낭독한 파일, 오디오 파일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오디오 파일을 트랙에서 클립을 왼쪽 마우스 선택해가지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은 그러면 오디오 편집해가지고 파워 더우고 옆에 보면 오디오 속도, 오디오 역방향 이걸 클릭해서 편집을 할 수가 있고 또 아니면 도구 메뉴, 요 도구 메뉴가 있죠. 요 도구 메뉴 버튼을 클릭해서 파워 도구 메뉴가 뜨고 그 우측에 보면 오디오 속도 역방향 오디오 역방향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오디오 속도를 눌려도 오디오 역방향 같이 할수 있고, 오디오 역방향을 눌려도 오디오 속도를 같이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오디오 속도를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은 요런 화면이 뜹니다. 뜨는데, 보이시다. 오디오 역방향 가는 거는 요거를 체크해보면, 오디오 거꾸로, 제일 뒤에 앞으로의 역으로 재생이 됩니다. 보이시다. 이 체크를 해제해보면 원래지요. 원래를 한번 재생해 봅시다. 행복은 지금, 가난할 때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 예, 이렇게 재생이 되죠. 오디오 역방향 하면 거꾸로 재생이 되죠. 한번 봅시다. 무슨 영어 아저씨 그 소리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누구야? 이게 역방향 행복은 재생이기 속도 때문에 이 맞고 그 소리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자, 이렇게 역방향은 오디오 역방향 체크하면 발휘됩니다. 발휘되고. 자, 체크를 해제해보면 원위치 그대로 됐고요. 근데 이거는 오디오 역방향, 이거는 일부 구간만 해가, 이 파워 도구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구간을 잘라서는 그런 기능이 없고요. 오디오 속도 조절도 그렇습니다. 오디오 속도 조절도, 이 파워 도구에 들어와서 오디오 속도 조절을, 구간을 잘라서는 못합니다. 전체에, 오디오 전체 파일이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분을, 비디오 매치 구분을, 구간을 잘라가지고 속도를 조절을 한다든가, 일부 구간만 역방향으로 재생한다. 이런 기능이 없습니다. 자, 오디오는 전국, 자, 요거는 수정된 오디오 길이, 이총 오디오 길이입니다. 58초 24프레임. 정폭기는 1은, 지금 기본 1입니다. 1은 뭐냐면은, 이 아래에 있는 트랙, 그 클립에 있는, 타임라인 트랙에 있는 클릭의 총, 길이가 58초 23프레임인데, 속도는 원래의 속도입니다. 자, 여기서 정폭기를 해보세요. 1에서 오른쪽으로 막대를 오디오 속도 슬라이드를 오른쪽으로 올리면은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러고 또 왼쪽으로 가면 속도가 느려지지요. 1은 원래 속도입니다. 1은요. 1은 원래 속도죠. 자, 원래 속도가 되는 거 봅시다. 행복은 지금, 가난할 때 아, 1은 행복하지. 속도입니다. 1은 속도인데 이거를 좀 빨리 하겠다. 그러면 가속합니다. 그러면 올리면 1.20 하면 1.2배를 가속을 빨리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1.52총 2까지 올라갑니다. 총 2, 아주 빠른 거죠. 2배속 이상 안 된다. 2배속 하면 따라서 밑에 오디오 파일도 반으로 줄이지죠. 2배속 빠르게 하니까 자동으로 줄어집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보시죠. 재생을 해보고 행복은 지금, 가난할 때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2배속으로 누구야? 빨리 그래도 행복은 없다. 소리가 행복은 지금 나지요. 아닌 것에 이런 반한다.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원위치로 1에 갖다 놓으면 길이시가 이원 길이시 58초 24프레임입니다. 그럼 이 책으로 또 낮춰봅시다. 0.50, 반 톤으로 줄여봅시다. 이, 그러면은, 전체 길이 봅시다.
1분 57초 20프레임. 이거 반편 들었습니다, 이거는. 어? 반편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길이가 그래 됐고, 또, 원래 5대5로 가면 58초 24프레임.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정폭기는 오른쪽으로 오디오 저 트랙 슬라이드를 막대를 갖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속도가 빨라지고 빨라진가 동시에 이 오디오 길이시는 줄어지 그만큼 줄어집니다. 그리고 오디오 속도 슬라이드를 왼쪽으로 가져오면은 속도가 느려지는 대신에 이 오디오 길이가 늘어납니다. 이 보면요 늘어나지요 이렇게 이 길입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예, 다음에 이 빠져나오고 계십니다. 예, 빠져나오고 있고. 자, 여기에다가 시간 포시 막대에다가 슬라이드 갖다 놓고 막대를 갖다 놓고 이러면 오른쪽으로 하면 커지지요. 전체 길이시가 보기가 커집니다. 그게 커지는 게 아니고 오디오 길이가 커지는 게 아니고 보는 미리 보는 길이시가 커진다 말입니다. 상세히 보기 위해서 왼쪽으로 하면 작아지고 오른쪽으로 하면 미리 보기 크기가 커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디오 길이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게 아닙니다. 보는 면적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다. 자, 오디오를 선택해 놓고 이거를 컨트롤 T를 눌러 가지고 이 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줄할 수 있습니다. 반등까지 줄어집니다. 컨트롤 T 눌러요. 얼마나 줄어지요 여기까지. 한 개가 여기까지 가지네요. 여기까지. 예? 컨트롤 T를 눌러 상태에서 보시다. 오디오 제일 끝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 좌우 화살 표시가 있는데 이때 컨트롤을 누르고 왼쪽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왼쪽으로 드래그 합니다. 드래그 하면 오디오 길이가 속도가 길이가 짧아진과 동시에 속도가 빨라지겠지요. 자, 또 컨트롤 T를 누른 상태에서 또 오른쪽으로 누르면은 가면은 오디오 길이가 길어진과 동시에 속도가 느려집니다. 예. 컨트롤 T를, 클립에서 컨트롤을 누르고, 오디오 맨 마지막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좌우 표시가, 화살 표시가 있는데, 이때 클릭을 해가지고 컨트롤을 누르고, 왼쪽으로 하면 오디오 속도가 빨라지게 해가지고 길이가 짧아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드래그 하면은, 오디오 속도가 느려지면서, 오디오 길이가 길이지지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또, 아까서는 도구 여기에서, 파워 도구를 이용해가 속도, 이거를 구분을 못 하는데, 자, 이 클립에서, 트랙의 클립에서 바로 오디오 속도를 구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다. 이 구간에서 잘라내기 합니다. 잘라내기는 선택한 상태에서 시간 표시 막대를 갖다 놓은 자리에서 오디오를 선택해가 우측 마우스를 하면 분할 컨트롤 T 해도 되고 여기 버튼 있죠. 버튼 이 분할 버튼 클립 버튼 분할 급했던 이거를 누리려면 끊어집니다. 자, 여기서 끊어졌지 앞뒤가 이거까지 끊어졌습니다요. 분할이 됐지요. 자, 다음에 분할 장소를 요까지 하겠습니다. 여기서 분할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선택해 왼쪽 마우스 선택해가지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컨트롤 T를 누르라든지, 분할 메뉴를 누르라든지, 아니면 선택한 클립 분할을 누르라든지, 분할됐죠.
이 분할되시, 분할된 표시해줘 다 나지요, 여기에. 이 분할된 거는 이동이 됩니다, 이래. 자, 원래 제 앞부분은, 요 부분은 정상 속도로 하고, 이 앞부분은, 뒷부분은, 두 번째 부분은 속도를 좀 빠르게 하겠다. 속도를 빠르게 하면, 이거를 그립해서 두 번째 오디오 분할된, 두 번째 거를 그리기 위해서 파워 도구 들어가가지고, 오디오 속도하고 그래가지고, 오디오 속도를 뭐 입에, 이거를 우제라면 이제, 오디오 앞에 설정했던 그게 다 지워집니다. 계속 하시고 예약해야지요. 그러면 이거를 오디오 속도를 이어서, 체크했죠. 현재에서 요걸 요걸 오른쪽으로 슬라이드를 오른쪽으로 하면은 속도가 빨라지고 왼쪽으로 하면 슬라이드를 옮기면 속도가 느려지겠지요. 이런 원리 그게입니다. 자, 그리고요. 요로 분할해가 할수 있다 이 말입니다. 분할해가. 자, 그러면 오디오 역방향도 오디오 역방향 체크하고 요거를 두 번째 오디오 분할된 두 번째 오디오를 클릭한 상태에서 오디오 역방향을 체크하면은 요거만 역방향 됩니다. 두 번째 파일만.